치유의 에센셜이 마음이며 비비안입니다. 오늘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블렌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앞서서 제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제 피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고 복잡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은 곧장이라도 뭐가 이렇게 확 일어나는 얼굴이거든요. 제 피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중복합성에 또 여드름도 가끔 나는 피부에다가 엑스마라고 해서 아토피처럼 햇빛 알러지를 통해서 얼굴에서 마치 벌겋게 피는 새로운 피부 컨디션까지 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민감한 건 당연하고요. 화장품을 한번 바꿀 때도 굉장히 힘든 피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피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가 굉장히 단순해졌지만, 또 오일을 사용해서 천연적으로 제 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셜 세럼을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가 결이 정말 매끈해지고 민감성 반응을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졌달까요? 오늘 만들어 제 스킨케어에 더해질 이 세럼은 지금 제 얼굴에 보이시는 14살 때부터 시작된 이 여드름 흉터치하고 이런 상처에 또 흉터에 도움이 될 블렌드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등드름이나 몸에 그런 여드름의 계속적인 똑같은 곳에 계속 나잖아요. 계속 나고 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커멓게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굉장히 보기가 싫죠. 저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찍기까지 사실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이 블렌드를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또 제가 제 페이셜 세럼을 사용을 해보듯 그렇게 꾸준히 매일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용할 오일 5가지, 캐리 오일 1가지를 이용해서 이 세럼을 만들 텐데요. 만들기 직전에 제가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또 오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럼은 10ml짜리 롤온 병 안에 만들어질 겁니다. 5가지 오일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오일은 야로폼이에요. 제가 이번에 쓰던 15ml짜리 야로폼을 다 사용하는 바람에 지난 LRP에서 정 사이즈 30ml짜리 야로폼을 제돈 하나 안 쓰고 LRP 포인트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은 샌달우드 오일입니다. 세 번째로 프랭킨센, 네 번째는 미르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피부에 너무 좋고 상처에 큰 도움이 되기로 유명한 헬리크리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작에 앞서서 각각의 오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보시면 제가 왜이 블렌드 안에 이 오일들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프랭킨센스인데요. 프랭킨센스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고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블렌드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오일이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오일은 피부의 흉터, 그리고 상처 치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에 큰 도움이 돼서 피부 DIY를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쓰는 모든 제품에 꼭 들어가는 오일입니다. 그 위에도 너무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피부 관리에 집중을 하니까 그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바로 미르인데요. 미르는 프랭킨센스와 함께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오일입니다. 미르는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키게 한 오일이라고 해요. 그녀의 그런 어떤 오라를 풍기고 싶다면 미르를 써라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르가 들어가는데 미르는 주름과 엔티에이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프랭킨센스와 마찬가지로 흉터와 피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이 식물 그리고 이 오일 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바이러스성 곰팡이균 등을 없애주는데 아주 크게 활용이 되고요. 또 염증으로 인한 붓기 등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샌달우드인데요. 샌달우드는 미르와 같이 염증으로 인한 붓기 그리고 수렴성이 있기로 유명한 오일이고요. 진정에 도움이 돼서 메디테이션이나 명상을 할때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 오일입니다. 더불어서 피부에는 여드름성 트러블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데 도움이 되어서 오늘 제가
이 블렌드에 더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피부 그리고 두피에도 도움이 되어서 두피에 각질이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샌달우드를 샴푸에 한 방울 더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많이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야로폼입니다. 야로폼 안에는 항바이러스성 성질, 재생 능력을 도와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로폼 같은 경우는 지혈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항바이러스성 그리고 진정 또 재생 능력이 좋아서 피부에 제가 말씀드린 상처 치유 또 세포 재생 그런 거에 도움이 되어서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여드름성 피부여서 저같이 이런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블렌드에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헬리크리썸입니다. 헬리크리썸은 여러분들이 뿌리는 밴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처에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사실은 집에서 각 가정에서 코렉텍스와 함께 구급 상자에 들어있는 그런 오일이기도 합니다. 헬리크리썸은 피부에 좋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 안에는 주름과 안티에이징을 개선해 줄수 있는 성질, 그리고 또 상처 치유, 피가 난다면 지혈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멍이 들은 경우에도 발랐을 때 진정이 빨리 되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튼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진정을 도모해주는데 도움이 되어서 피부에도 똑같이 화가 난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헬리크리슨까지 다섯 가지 오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처 치유, 그리고 이 피부에 남아있는 이런 흉터에 도움이 되는 이 오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보통 롤론 보틀에 도포를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블렌드에는 캐리 오일이 들어가요. 제가 오늘 특별히 선정한 캐리 오일은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햄프시드 오일에는 지방산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오메가 6과 3이 3대 1 비율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이런 캐리 오일을 제가 골라서 사용할 때는 꼭 오가닉을 찾아서 사용하시고요. 냉압착된 게 있다면 꼭두 개를 염두해 주시고, 어떤 캐리 오일을 고르시든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에센셜 오일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해요. 이 캐리 오일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에센셜 오일을 캐리해 줄지, 몸속으로 잘 스며들어서 흡수하게 해줄지를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햄프시드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산이 풍부해서 진정, 통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 건강, 이런 흉터 또는 트러블성 피부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오일이에요. 뇌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긴장된 근육을 완화해 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햄프시드 오일을 사용을 해서 제가 상처에 도움이 되는 롤런 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두 병을 만들 거예요. 두 병을 만들어서 하나는 제 얼굴상 도움이 되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병에 두 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제 여동생이 등드름이심해요. 몸에 나는 피부 트러블이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데, 이제 여름도 오고, 이번에 뭐 수영장을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영복을 입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런 피부 트러블에서 남기는 상처가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얼굴에 모두 도포를 할수 있는 오일들, 그리고 캐리 오일을 선정을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밝은 색깔 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로폼은 15방울이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오일들은 각자 10방울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10방울 낼게요. 프랭킨센스 10방울 낼게요. 마지막으로 헬리크리썸을 10방울 더해줄게요. 나머지는 캐리 오일,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햄프시드 오일이고요. 캐리 오일을 사용해서 나머지 병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처럼 그런 색깔을 띠는 햄프시드 오일이기 때문에 색깔이 또좀 그렇게 푸른색, 녹색빛을 띠는 세럼이 나올 거예요.
햄프시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을 한번 오픈하시면 냉장 보관하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꼭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 안에 사용하시는 게 이런 캐리 오일들도 좋아요. 산화가 빨리 돼서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는 오일들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 전에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 상처에 도움이 되는 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 거, 하나는 동생이 사용할 건데요. 올해 저는 얼굴에 사용을 하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몸에 등드림이 난 그런 상처 부위에 사용을 할 거고요. 이미도 좋은 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한테 잘 맞는지는 또 써봐야 하니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조금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또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바이!